적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제1구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볼. 2구 던집니다. 볼입니다. 볼. 3구 타구 높게 뜹니다. 이 타구 그대로 담장 밖으로 솔로 홈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1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제1구 파울로 걷어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볼. 타자가 성구하니 좋군요. 3구 갑니다. 파울볼. 원앤투볼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5구. 공 외야로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 정수빈. 한참을 기다리면서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초구. 코스 미트질을 해보지만 볼입니다. 2구 던집니다. 모든 야수를 정지! 정지! 타구! 담장 밖으로 넘어갑니다. 임팩트 있는 한방, 파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2구째. 파울볼. 3구 쳤습니다. 혼자서 해결합니다. 와, 여기서 홈런이 나오네요. 마포 마해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오른손 거포죠. 극단적인 오픈 스탠스를 수호신 진필중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제1구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볼. 타자 잘 봤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로 걷어냅니다. 타이밍은 좋았어요. 4구째.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볼입니다. 5구째. 쳤습니다. 2루수 잡았어. 아웃. 타구 처리가 깔끔하죠? 이번 이닝 점수를 뽑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수비로 넘어갑니다. 찬스에서 집중력이 좋았어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파울입니다.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타구. 수비수가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좋은 수비. 남성 팬 양석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아주 살짝 높았습니다. 2구. 좋은 공. 스트라이크. 배트를 내지 못하네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안타를 쳐냅니다. 지금은 뭐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으로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타석에 가제트 고영민 선수가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그냥 2구 쳤습니다. 1루수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네, 수비에 여유가 있어요. 투아웃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초구 던집니다. 라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이 좋네요. 제2구 쳤습니다. 1루수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3대 0. 인천입니다. 노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투수 공이 좋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오! 큽니다. 타구 멀 좌중간 가르는 안타. 공이 배트 중심에 맞았어요.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기대해봅니다. 아주 살짝 빠졌죠. 투수 2구 던집니다. 파울입니다. 3구 갑니다. 타자의 카운트입니다. 4구째 1타구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홈런 투런 홈런입니다. 정말 제대로 걸렸습니다. 엄청난 비거리인데요. 연습생 신화 장종훈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홈런 타자죠. 특히 총알 같은 타구로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니네님 니퍼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인성과 실력 모든 게 빛났던 KBO 외국인 최초의 100승 1000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입니다. 1루수 잡았어. 빠른 처리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뭐 말 그대로 야구 천재입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주루면 주루.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좌익수 김재환. 천천히 이동. 투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좌중간으로 높게 떠갑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아주 잘 노렸어요. 3루로 투아웃. 주자 2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투수 1구 쳤습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타이밍이 아쉽죠? 이번 이닝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점수차를 더욱 벌립니다. 인천입니다. 초구 3루 유격 사이로 3루수 잡았습니다. 아웃. 두목곰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석에서의 위압감이 엄청났고요. 그 파괴력이 뛰어나서 거포형 코너 내야수였습니다. 2타구 크게 날아갑니다. 아웃입니다. 쉽게 처리하죠.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2루수가 공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5-0. 이제 경기는 8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나오는군요. 제1구.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볼입니다. 2구 던집니다. 볼입니다. 볼. 제3구. 투수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4구. 쳤습니다. 큽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1루.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아주 살짝 낮았습니다. 2구 좌측으로 쭉 뻗어가는 타구. 김재환 제자리에서 처리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아웃. 더블 플레이. 순식간에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초구 쳤습니다. 2루수 아웃됩니다. 아웃. 1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봉의사 봉중근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아주 뛰어난 견제 능력으로 루상에 있는 주자들을 위협했죠.
국가대표 좌완으로 투지 있는 활약을 했습니다. 2구 공 멀리 날아갑니다. 좌익수 천천히 이동하며 2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날쌘돌이 정수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004년, 2007년 두 차례 미스터 올스타에 뽑혔죠. 그라운드 위를 빠른 발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파울볼.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네요. 3구 갑니다. 쳤습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이 선수는 뭐 늘 스코어는 5-0. 이제 경기는 9회 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써니 김선우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공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그냥 바라만 봅니다. 2구 쳤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타석에 검은 갈매기 호세 선수가 등장합니다. 압도적인 타격 능력과 아주 화끈한 기질로 롯데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입니다. 외야 쪽 멀리 날아갑니다. 좌익수 키를 넘기는 안타입니다. 타자의 컨택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무사 주자 1-3루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 공 반 개 정도 빠졌네요. 볼 2구 던집니다. 헛스윙 스트라이크. 3구째 헛스윙 스트라이크. 4구 쳤습니다. 3루수 1루 송구 빠르게 처리합니다. 판단이 정말 빨랐네요. 어머나 도망가는 점수를 뽑아냅니다. 상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놨습니다. 1구 갑니다. 파울입니다. 2구째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정면에서 잡아냅니다. 가볍게 득점 성공. 오늘 롯데 자이언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7-0. 이제 경기는 9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양팀 이제 정규 이닝 마지막 기회입니다. 투수 교체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2루 강스. 2루수 캐치. 아웃입니다. 판단이 정말 빨랐네요. 1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라인 안쪽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2루 쪽 강습. 2루수 빠르게 처리합니다.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오늘 괜찮아 보여요. 대타가 등장합니다. 초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간결한 스윙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유인구였는데 속지 않고 정말 깨끗한 안타를.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초구 던집니다. 타구가 멀리 날아갑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실투를 놓치지 않죠? 강한 타구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팀 간의 점수 차가 줄어듭니다. 선수들 집중해야 합니다. 투수 1구 공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우중간 가르는 타구입니다. 타구의 질도 좋았지만 코스가 기가 막힙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펜스에 그대로 꽂힙니다. 아, 타자는 조금 아쉽겠어요. 여기서 점수를 내주네요. 이번 실점은 상당히 뼈아픈 점수가 되겠는데요. 선수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쳤습니다. 큽니다. 우중간 가는 타구입니다. 타구질, 코스 모두 좋았습니다. 3루 선구. 실점이네요. 안타깝습니다. 2사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이 선수는 뭐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챙기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합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 승패는 갈렸지만 양팀 모두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